안녕하십니까, 박세준입니다. 메라바 살람 할로. 오늘도 기타 강좌 영상이고요. 오늘은 비오님의 리무진이라는 노래가 나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강좌 영상 해가지고 기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카운팅 스톨즈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시면 되십니다. 리무진 정말 코드 너무 쉽습니다. 나오는 코드는 E마이너, C, 그 다음에 G, D 이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B7까지. 네, 이거 이따 나올 때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나오죠. 자, 리듬은 이런 식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E마이너 이렇게 두 개 두 개 잡았고요. 2번 프렛, 2번 프렛, 5, 4번 줄, 그 다음에 C. 그쵸? 2번 줄, 그리고 4번 줄, 5번 줄, 그 다음에 G. 5번 줄, 6번 줄, 그리고 세 번째 프렛, 1번 줄. 그 다음에 D. 이렇게. 2, 3, 2. 그쵸? 이렇게 잡았어요. 리듬은 따라란! 하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이렇게. 다운, 다운. 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판미투 주법 이용하는 건데요. 판미투는 여기 브릿지 쪽에 손 막으셔가지고 둥둥거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울리는 소리랑 막아주고 안 나는 소리, 여기 중간 소리입니다. 그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가면 소리 난다고 말씀드렸던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로 잡은 건데 리듬은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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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세 번씩 둘 그래서 저음 위주로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나나나나나나나 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하면 C랑 G예요. 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C 한 번 다시 또 G 따라 그죠? 따라라 그 다음에 B7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다섯 번째 줄에 두 번째 프렛, 4번 줄 1번 프렛, 다음에 또 두 번째 프렛, 그 2번 줄 개방현, 그리고 2번 줄 1번 줄에 두 번째 프렛, 그 다음에 이렇게 다섯 번 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또 나나 리무진 나나나나나 아유 죄송합니다. 나나나나나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코드 너무 쉽죠? 그래서 B7만 연습하시고 단단단 이거랑 판미투만 연습하시면 비오님의 리무진 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셔서 비오님의 리무진 다시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루시루스.